어떡해? 나 어떻게 어떻게 열어? 몰라. 뭐 고등학생? 아니요. 그러면 중학생. 아 중학생. 중학생. 아 중학생이야? 중학교 몇 학년이야? 2학년. 중2. 근데 얘들은 키가 커서 키가 엄청 크다.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자 고민이 혹시 니들도 남자 문제니? 니들도 남자 문제니? 이성 문제야? 맞지. 예, 예. 그러니까 유경이지. 아 우리 유경이가 메인 고민로야? 유경이가 누구 좋아하는데 그쪽에서 아직 통보를 못 받거나 혼자 짝사랑하거나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짝사랑? 아니요. 그러면? 그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아 사귀고 있어요? 네. 선배랑? 몇 학년이야? 그 선배는? 3학년이요. 아 중사. 이게 그 같은 학교 다녀? 네. 아 오케이. 근데? 사귄 지 별로 안 됐는데 너무 안 맞고 그냥 연애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럼 왜 사귀었어? 그냥 무서워서. 무서워서 사귀었어? 왜? 협박했어?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선배니까 일단 네. 처음에 어떻게 사귀게 됐어? 처음에 만난 거는 학교에서 애들이 싸워가지고 거기서 보겠다고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다 발을 놓고. 근데 뒤로 넘어가려고 해가지고 그 옆에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받쳐줬단 말이에요. 아, 네가? 네, 아니 선배가 받쳐줬어? 네가 받쳐줬어? 그러니까 얘가 받쳐줬다니까 선배를. 왜 받쳐줬어? 걔가 주접사, 걔가 그러니까 주접사고 싸우는 거 구현한다고. 야, 그래서 이렇게 유경이가 지나가다가 그 인연이 된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와서 사귀었어. 사귀기 싫은데? 뭐라고 그러면서 사귀었어? 그냥 너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이러고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이러고서 아, 새끼 살아있네. 난 13살한테 마지막 연애는 언제 된 거야? 그러고. 사귄 지 며칠 됐냐, 너 근데 지금? 3일 됐어. 3일 됐어. 근데 만나기 싫어? 네. 싫은가 보네. 유경이가 싫은데 선배고 또 헤어지자고 얘기도 못하니까. 내가 사귀자고 그랬어? 네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알겠어. 이러면서 그냥 사귀는 거. 왜 그랬어? 싫은데. 답답하지? 네가 아빠 엄마한테 얘기해봤어? 아니. 그 아빠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아빠지 뭐 사실. 아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냥 걔는 진심으로 네가 의자를 잡아줬잖아. 걔는 그 인연이라고 생각한 거야. 네. 이 여자는 내 인생의 부세주다.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마음에 들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그럼 유경이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얘 선배 이렇게 보면은 뭐 네가 싫다라도 걔 나쁜 사람 되잖아. 야, 어떻게 보면 걔도 잘못이 없었냐면 사귀자고 그랬는데 얘가 알았다고 했어. 의자를 잡아주지 말고 지나가 했으면 왜 잡아줘. 네 착한 건 알겠는데. 알았다라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야. 어? 그래서 결국 우리를 찾아온 거야. 지금 3일이래요. 내일 되면 4일 된다니까. 날 밟으면 4일이야.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지, 유경이는.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지, 유경이는. 이거 봐봐. 100%야. 그래, 이게. 야, 그러지 마. 유경이 마음에는 너, 다른 이성이 있는데. 너 사귄다 그러고 3일 동안 뭐 했어, 니네?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지? 손도 안 잡았지? 네. 사귄 거 아니야. 걱정하지 아니야. 말고. 사귄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그래. 아니고 니네는 그냥 말장난한 거야, 서로. 어? 그래서 저 유경이가 좋아하는 지금 사람도 같은 학교야? 네. 지금은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사귀었었어? 네, 두 번. 두 번? 두 번? 연애 경험이 몇 번이 있어, 그러면? 한 여섯 번. 너 나보다 많은 거 같은데? 나보다 확실히 많아요. 너 초등학교 때부터 여섯 번, 지금 13살에 여섯 번이면 몇 살 때부터 시작한 거야? 8살 때부터지? 6,
6학년. 6학년 때부터.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시아 기네스에 오르겠다. 300년. 그래서 지금 걔가 다시 마음에 또 들어? 그 친구가? 아니, 그냥 저한테 소중해서. 소중해서? 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저 사귀면은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친구를 못 하니까. 친구라도 두고 계속 보고 싶은 거야? 그 정도로 네가 좋아하는 거야, 그 친구는? 유경아, 이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그 걔가 어떤 새끼야 이러면 다 얘기해, 이름도. 당당하게 얘기해. 왜냐면 이게 당당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 일은. 선배한테 전화를 해. 미안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솔직하게 얘기 못해서 미안한데 저희는 못 사귈 것 같아요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와, 다시. 네. 그때 우리가 출동한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출동. 이 옷 입고 간다. 이 옷 입고 간다. 걔네 부모까지 만나고 그래, 진짜로. 그리고 걔가 억울하고 그렇다고 걔도 오라고 그래. 그 친구 입장도 그래. 들어줄 수 있으니까 얘기해줘. 그리고 저기 아, 네. 우리 그 친구 선배 만약에라도 이 방송을 보면 그래. 우리 이제 아이씨들 얘기 잘 들어요. 얘랑 뭐 너 나 사귈래 그래서 얘가 뭐 지금 싫다고 그러고 여기까지 오죽 싫었으면 여기까지 왔겠니. 오죽 싫었으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겠니. 그러니까 예. 웬만하면 그래. 조용하게 물러나라. 네가 물러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뭐 별로 좀 찜찜하다 그런 게 있으면 다시 와. 알았지?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해줄 테니까. 그래. 빨리 가. 알았지? 그래. 잘 가. 그래. 문제가 많네요. 여러 가지로. 각계각층에서 문제가. 야, 너 나랑 사귀자. 아, 예, 예. 그렇게 3일이 지났다. 혼자서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뭔가 뒤에 아빠 있는 그런 기분? 아빠 같아.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오빠한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빠 미안해. 내가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 다음엔 더 좋은 사람 만나.